부산이 해상 도시가 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0년 안에 부산에 건립한다는 계획이 유엔에서 발표됐습니다. 두바이 팜 주메이라처럼 매립이 아니라 구조물로 바다에 띄우는 세계 최초의 부유 방식의 도시라고 합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가 한창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구역입니다. 부산항 대교가 보이는 이곳 바다에 세계 최초의 해상 도시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오션익스 부산으로 이름 붙인 이 해상 도시는 부유식 구조물 3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숙박과 주거 등 기능이 분리돼 있습니다.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바닷길을 따라 시설을 더 지을 수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UN 해비타트가 추진 중인 새로운 주거 형태입니다. This meaningful gathering where we will suggest ways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and protect local communities that are prone to climate-related risks. 부산시가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원탁 회의에서 세계 최초의 해상 도시 건설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 이전에 완공한다는 구체적 계획입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부산이 그렇게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다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분위기? 아직까지는 안전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큽니다. 반면 기술력은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플로팅 구조물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년 동안 활발하게 됐었어요. 뭐 안전성이라든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사업이 첫발을 떼긴 했지만 법과 제도 정비, 환경 훼손 우려 등 예상할 수 없는 변수도 많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